때는 1998년. IMF 금융위기로 꽁꽁 얼어붙었던 대한민국에 희망의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탄생한 건데요. 따뜻한 마음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나눔을 전한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1998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정 모금 배분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가족 돌봄 청년들이나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통한 돌봄 서비스와 청년들에게 필요한 긴급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한 기부의 역사를 써내려온 사랑의 열매. 1999년 모금 ARS를 개통하고 이듬해 사랑의 온도탑을 선보이며 착한 나눔을 이끌어왔죠. 이후 월급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일터를 시작으로 다양한 나눔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젠 많이 친숙해진 이름이죠. 가게 매출의 일부를 정기 기부하는 착한 가게는 현재 4만 호를 훌쩍 넘겼고요. 2016년에는 가족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착한 가정도 생겼습니다. 벌써 5천 가정이 동참했다네요. 늘 새로운 기부 방법을 고민하며 나눔 문화를 퍼뜨려온 사랑의 열매. 기부에도 다양한 테마를 적용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기부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또 다른 착한 기부 방법이 탄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1호 회원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뷔 만 20년 된 개그우먼 심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남편 김원효 씨와 함께 선행을 실천해온 심진아 씨. 이번에도 부부의 이름으로 기부한 걸까요? 1호의 주인공은 또 펫 기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 같이 사는 반려견 김태풍이 첫 1호 기부자입니다. 와! 3년 전 진화 씨 부부의 가족이 된 태풍이가 1호 회원이랍니다. 아,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랑의 열매에서 하는 네, 이 펫 기부가 이제 시작된다는 소리를 듣고 아, 우리 태풍이가 먼저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하게 됐습니다. 태풍이 찐이 있습니다. 짠짜리짠, 짠짠짠짠짜리짠. 태풍이의 이름이 적힌 회원증까지 온 가족이 기부에 동참한 셈이네요.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매달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방법, 착한 펫. 달팽이, 도마뱀 등 반려동물 이름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착한 펫 기부 행렬. 바다 건너 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못지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착한 펫에 가입했다는 동물은 바로 햄스터입니다. 얘는 이제 햄스터 못지고요. 한국 나이로는 2살, 햄스터 나이로는 80살이에요. 착한 펫은 못지예요. 아람이는 매달 용돈을 모아 못지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키우는 동물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못지가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 저마다의 사연은 다르지만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흔쾌히 기부를 결심한 사람들.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25년 동안 걸어온 사랑의 열매, 착한 여정.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통화에 5,000원. 더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올 겨울도 함께 해주세요.